이렇게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해드렸듯 요르단 방문이 취소돼 버렸으니 반쪽 방문밖에는 안 되겠죠. 과연 그래도 확전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전쟁의 향방 워싱턴 연결 살펴보겠습니다. 최중락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 나온 게 있습니까? 바이든 미국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탑승한 에어포스 원 2시간 전에 전쟁 중인 이스라엘에 도착했고 공항에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활주로까지 직접 나와 영접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서로에게 강한 지지를 보내듯 굳게 손을 맞잡고 포옹했습니다. 곧바로 시작된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병원 폭발에 대해서 다른 쪽 소행으로 보인다며 이스라엘의 입장에 힘을 실었고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Explosion at the hospital in Gaza yesterday. And based on what I've seen, it appears as though it was done by the other team, not you. And for the unequivocal support you have given Israel during these trying times. 그러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우려를 표명했고 백악관도 이스라엘에 어려운 질문을 할 것이라고 밝혀 전쟁 상황에 대한 미국의 구체적인 요구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문 기간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피해자와 인질 가족들을 만나고 대중 연설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목표는 확전을 차단하는 거였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방문만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의 확전 차단을 위한 이스라엘과 중동 방문, 이른바 균형 회귀는 시작도 하기 전에 한 축이 무너지면서 이미 깨졌습니다. 이를 두고 반쪽 방문, 외교 아수라장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과도한 보복을 막고 하마스를 고립시키려는 바이든 외교적 해법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지지와 함께 하마스에 대한 방위권은 보장하되 넘지 말아야 할 과도한 보복, 이른바 레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전 투입을 늦추고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합의를 보면서 중동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앞서 보신 것처럼 병원 폭발과 관련해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준 만큼 헤즈볼라가 참여할 때는 미국이 직접 군사력을 사용해 이스라엘과 전쟁에 나설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